31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. 확인되는 대로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속하게 즉각 공개하겠습니다. 대구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 종양하는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 환자는 저희들이 지금 어제 오후 3시 30분 시키고 오후 4시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후 3시 30분 이송 조치하였습니다. 1차 검사 질병관리본부로 검체를 이송하였고 진료시 최종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. 그 이후 대구시는 역학조사와 관련된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이동했던 장소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 대구의료원에 있는 확진 환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환자는 2월 6일 22시 30분 사고에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 수성구 소재 동안 두 차례 예배를 본 것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2월 15일 교통사고 직후 7일 입원하기 전 6일과 7일은 동구 소재 C클럽이라는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 현재까지 이외에 상세한 이 동선 그리고 또 동선에 따르는 접촉자 등은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 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. 자녀들은 혹시 뭐 학생 아니면 뭐 결혼 했기 때문에 당장 폐쇄 조치 부분들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십니까? 그런 게 병원 말고 교회라든지 호텔 들어있던 곳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뭐 폐쇄라든지 그런 뭐 통제 이런 것들 대처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지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서 며칠간 폐쇄할지에 대해서 C클럽이 무엇하는 직장인지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들도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전체적으로 발표의 컨트롤타워는 행정부시장이 물었을 때 실무자들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대답을 못하는...